무할증 그리고 표준체, 비싼 유병자가 아닌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 몇 프로죠? 33%예요. 셋 중에 한 명은 걸릴 수가 있는 무시무시한 암. 물론 조기에 진단받으면 바로 완치율이 99%죠. 하지만 반대로 일단은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도 역시 암이다. 자, 암 다음에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게 뭐죠? 바로 2대 진단비죠.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 얼마요? 물론 22%.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 22%의 확률이 있는, 그래서 암뇌심 이렇게 3대 진단 시에 몇 프로? 55%의 확률이 있잖아요. 웬일이야. 자,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장용종, 위용종 요런 용종이나 폴립 그리고 종양 이런 거 빼놓고는 솔직히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뭐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고지혈 이런 부분들은 암이랑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뇌질환, 심장질환은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어떻게 보면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 죄송하게도 고혈압, 고지혈, 당뇨인 사람들은 뇌질환, 뇌혈관질환이죠, 심장질환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유병자 간편보험 355 보험으로 보험료가 비싸다 할지라도 이런 유병자 간편보험밖에 가입이 안 되었다는 거죠. 웬일이야. 자, 기존에 뇌혈관 허혈성 비싼 유병자 355 가입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가입하는데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도 드디어 표준체, 아주 저렴한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고혈압 당뇨 고지혈 있어도 비싼 유병자가 아닌 매우 저렴한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성만 가입이 되고요. 남성이라 또 억울해. 그때 하나손해보험 또 여성 시그니처 여성 전용보험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남성 보험은 왜 안 나온 거야. 억울해, 열받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이요, 여성 전용보험, 남성은 가입은 안 되고 여성이 무려 15세부터 몇 세까지요? 70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세부터 70세까지 비갱신형, 90세, 100세까지 만기는 고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봐보세요. 고혈압, 당뇨, 유병자, 여성이라면 2대 질환 무할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할증으로. 그래서 무할증이 뭐죠? 보험료 인상 없는 무할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죠? 단독으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혹은 고혈압과 고지혈 아니면 당뇨와 고지혈 이렇게 있으면 모두 다 매우 저렴한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 고혈압과 당뇨인 사람들은 가입이 안 돼요. 고혈압과 당뇨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되고요. 고혈압, 고지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던가 당뇨와 고지혈 이렇게, 아니면 단독적으로 고혈압, 고지혈, 당뇨 각각 있는 사람들 매우 저렴한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할증, 2대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무할증, 그리고 표준체, 비싼 유병자가 아닌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2대 질병 수습이 혹은 뇌혈관 질환 수습이,
주요 심장질환 수술이, 주요 심내 5대혈관 수술이,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단점은 6개월 부담보예요. 이 뜻은 뭐냐면 뇌혈관 허혈성은 6개월 면책 기간이 있다는 거고요. 6개월 지난 다음부터 진단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혈압 당뇨의 경우는 할증만으로도 가입은 가능해요. 예, 고혈압 당뇨 같이 있으면 할증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각각 있던가, 혹은 고혈압 고지혈이 같이 있으면, 혹은 당뇨와 고지혈 같이 있으면 보험료 인상 없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고혈압 고지혈 당뇨 환자들도 오케이, 흥국생명의 여성 전용 보험, 그래서 남성은 가입이 안 되고 여성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오늘부터 고혈압, 고지혈, 당뇨, 유병자분들, 여성분들 꼭 가입이 가능하고요. 반값이에요. 자, 무할증, 고혈압, 고지혈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웬일이야. 여기 보시면 일반 표준체 병력 3호에 비해서 무려 몇 프로? 43%. 여성은 43%, 60세는 45% 정도 어마무시하게 보험료 할인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봐보세요. A사, B사, C사, 3호로 가입을 하는데요. 거의 4만원, 5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거. 그런데 50세 여성, 60세 여성 표준체로 가입하시면 355 보험보다 무려 43%, 45% 정도 저렴하게. 그래서 유병자 간편 상품 말고 표준체 무할증으로 차렴하게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0세 여성 뇌심 2,000만원 가입 시 일단은 흥국생명 34,000원 할인이 되고요. 타사는 66,600원에 비해서 34,000원이기 때문에 무려 절반 가격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여성 기준으로. 남성은 정말 죄송하지만 가입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봐볼까요? 일단은 2대 진단비예요. 많은 설계사분들,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아실 거예요. 뇌혈관 진단비 I60서부터 I69까지 이렇게 진단 코드가 나와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후속심근경색 여러가지, 그러니까 I20서부터 I25까지 질병코드 6개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거 말고도 아까 전에 지금 주요 심 여기 위에 올려드릴게요. 주요 심내 5대 혈관 및 양성 뇌종양 분류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장, 요런 류마티스, 그리고 여러 가지 밑에 보시 협심증, 그래서 I20부터 25까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코드가 같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류마티스, 만성 허혈성,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심장질환 안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우리가 많이 걸리는 발전성 빈맥, 심박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 부정맥, 심부전, 심장정지, 이 모든 부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뇌혈관 질환, 거미막 출혈 아니면 뇌출혈, 뇌경색 모두, 그리고 5대 혈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주요 심내 5대 혈관 및 양성 뇌종양 분류표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주요 심장질환. 자, 주요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 I20서부터 25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들도 역시 급성 심장막염, 여기서부터 나머지 보장, 여러가지가 심부전, 그리고 기타 심장 부정맥 모두가 이 주요 심장 질환 분류표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2대 진단비도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심내 5대 혈관 양성 뇌종양 분류표가 가장 범위가 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대로 주요 심장 분류표,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요런 순으로 어떻게 보면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여기에 포커스는 뭐냐면 유병자가 아닌 표준체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표준체니까 유병자보다 훨씬 더 저렴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 저렴한지 50세 여성, 60세 여성, 20년나 90세로 표준체로 바로 시작할게요. 다 같이 휘르륵 뿅. 자,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역시 네, 훈국 50세 여성 20년나 90세고요. 사망보험금 100만원, 내외간 2천만원, 허위소 2천만원, 내외간은 I60서부터 69까지 질병 분류코드 10개죠.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역시 분류코드가 I20서부터 I25까지 질병 분류코드가 몇 개다? 역시 6개.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험료 봐보세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유병자는 3-4만원, 4-5만원 되는데요. 무려 27,000원. 무려 27,000원에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60세. 그 60세는 보험료가 비싼 거 아니야? 60세 여성. 남성은 자체가 가입이 안 돼요. 여성 전용 보험이에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100만원, 내외간단 2천만원, 허혈성 2천만원. 이건 표준체고요. 유병자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이 33,640원으로 60세 여성, 여기서 이렇게 보면 30년나 90세 주계약만, 밑에는 20년나 90세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게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사망보험금 네, 10년 미만 시에 500, 10년 이후에 100만원이죠. 네, 피보험자가 제1인으로, 상해 원인으로, 질병에 쓰는 10년 미만은 250, 10년 이후는 5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뇌혈관 진단비에요. 뇌혈관 진단비 90일 이내에는 200만원, 90일 이후 1년 미만 시에는 1400이고요 1년 이후에는 2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90일 미만은 200, 90일 이후부터 1년 미만은 1400, 그리고 1년 미만은 2000만원.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감액기간이 있다 보니까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1년 전에는 50%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50세 기준으로는 2만원대, 그리고 60세 기준으로는 3만원대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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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공품격. 자, 어떠세요? 오늘은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그냥 팩트만 설명해 드릴게요. 쓸데없는 내용 얘기 안 하고. 결론적으로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표준체로 45% 저렴한 뇌혈관, 허혈성, 주요 심뇌혈관, 5대 주요 심뇌혈관 및 양성 뇌종양,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 보험왕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도 표준체로, 아니, 저 10월달 신상품 천천히 올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 말씀드릴게요. 표준체로 45% 저렴한 고고당 2대 진단비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기존에 비싼 유병자보험 가입하신 분들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는 저 보험왕 방송에서만 보기. 감사합니다. 바보. One.